그 실제로 죽입니다. 부인도 죽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한 공포 정치가 좀 통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정치를 이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제거하고서 바로 밑에 이 왕건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시중이라고 해가지고 2인자였는데 왕건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궁예를 몰아내가지고 이제 왕건이 대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 쫓겨날 때도 뭐 사례에 보면은 그렇게 나는 뭐 부처다 했던 사람이 사례에 보면요. 막 쫓겨나면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이 들에, 들판에 숨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아침이 되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갖다 주워 먹다가 막 쫓아온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에이, 나쁜 놈 죽어라. 그래가지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이 이제 무덤이 돼서 궁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전설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영웅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 한계로 인해가지고 자기 한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갖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신라를 부수려고만 반신라로만 나갔고 그 다음에 너무 종교에 의지하고 자기가 부처다, 독심술,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않고 그러한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도태된 것이고 그래서 왕건이 새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영웅은 견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견원. 이 견원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사례 보면 아주 키도 장대했다. 아주 키도 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싸움을 잘했겠죠.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으고 호족들을 갖다가 다른 호족들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의 완산주, 이제 전주라고 그래요. 완산주, 전주라는 지역에서 새롭게 도읍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후백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까 궁예가 있던 시절에 후고구려, 견원의 후백제, 그리고 신라가 있고 그러면 다시 옛날에 삼국시대처럼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후삼국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삼국시대의 또 다른 영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라를 건국하기, 아까 제가 궁예는 나라를 건국하다가 나중에 이제 몰려나가지고 구테타에 의해서 왕건한테 갔다 오지만 그래도 어떤 훌륭한 사람의 나라를 갖다 건국한다는 것은 견원이 사실은 나라는 먼저 건국했어요. 이 견원이 완산주를 중심해서 세력을 갖다가 넓혀가지고 아주 이 군사력이 뛰어났습니다. 자기가 군인이니까. 그런데 견원도 아쉽게는 새 시대를 이끌 만한 비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까 또 얘기하지만 뭐 세상을 토론하거나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건 정말 엉망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사람이라는 것은 비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비전이에요.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인데 견원도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게 부족해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막 군사를 몰아가지고 신라를 쳐들어가요. 신라를 쳐들어가는데 그 당시 신라의 왕이 55대 경혜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석정에서 여러분 신라의 포석정은요 이렇게 둥글해서 술잔을 띄우면 저절로 동동동동동동 떠간다. 그래서 그 유명한 포석정이고 그 포석정에서 경혜왕이 왕비들하고 궁녀들하고 신하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거를 완산주에서 군대가 막 견원이 몰고 가가지고 포석정에서 술 마시는 경향을 잡아다가 그 정도 됐다고 한다면 신라도 참 국력이 약한 거죠. 어쨌든 쳐들어가가지고 경혜왕한테는요 붙잡은 다음에 네가 스스로 죽어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어요. 그리고 참 이런 말은 뭐하지만 왕비라든가 궁녀들은 몰살을 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그 삼촌이 있었는데 너 이리 와. 너 잘생겼다. 네가 왕이라. 그래서 왕을 세워요. 그 왕이 신라의 마지막 56대 경순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왕을 세워주고서는 의기양양하게 다시 돌아왔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 시대의 비전이 있다면 나중에 자기가 신라까지도 통합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쳐들어가 가지고 못할 짓 다 하고 죽게 만들고 자기가 마음대로 왕을 세운 다음에 한번 멋있게 기분 내고 자기의 무력을 가시하는 것은 됐을 망정. 그게 무슨 의미며 신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견훤에 대해서 무서워는 할지언정 아, 저 사람이 새 시대를 이끄고 우리를 통합해주면 좋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 때문에 견훤도 꼬꾸라집니다. 어떻게 꼬꾸라지냐면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후계자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게 계승을 누구를 계승할까 잘못해가지고 이 막내 아들을 갖다가 계승시키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신검이라고 첫째 아들이 있는데 방귀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밑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신검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견훤을 갖다가 잡아다가 지금의 금산사, 금산사에다 유폐를 시켰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견훤은 금산사에 유폐됐다가 극적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왕건한테 도망갑니다. 왕건한테 도망가가지고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왕건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견훤이요 왕을 했기 때문에 후백제의 지리를 잘 알잖아요. 다 알켜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건하고 후백제 견훤은 없어지고 그 아들 신검이 이끄는데 마지막 후백제와 이 후곡을요 이제 왕건이 후곡을요를 이어받은 다음에는 국호를 고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마지막 일전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벌써 흘러가는 것이 아버지를 갖다 유폐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고 네 분이라고 하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신검이 졌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때 견훤이 따라갔거든요. 견훤은 왕건한테 저놈은 나를 유폐시키고 아비를 갖다가 붙잡은 놈이니 능지처참으로 죽여주시오 하고 빕니다. 왕건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건은 물론 그거는 잘못했지만 옆에 보호자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굳이 아, 저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용서해 주고서는 벼슬을 줍니다. 그래서 사료에 보면은 견훤은 억울해가지고 분을 못 삼켜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병이 생겨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